안녕하세요. 플레이코인 모델 우연이라고 합니다. 요새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게임들이 정말 많이 개발되고 또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게임 중 가장 핫한 게임인 드림스쿼드를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에 출시가 된 게임이고 직접 축구를 매니지먼트 하는 게임이에요. 풀 3D로 관람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선수 교체와 전술 변경이 가능한 게임이에요. 바로 게임 플레이 해볼게요. 스쿼드에 들어가시면 일단 팀 전술하고 선수 배치가 가능한데요. 호날두를 만약에 제가 바꾸고 싶다고 하면 카림 벤드찜이랑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옮기시기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팀 전술에 들어가서 압박 수비, 기본 전술, 뭐 지역 방어, 대인 방어, 집중 방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수비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압박 수비 같이 빡센 수비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격은 뭐 기본 전술과 지배 공격, 중앙 돌파, 측면 활용, 공중 활용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측면 활용을 통해서 좀 많이 플레이하는 스타일이에요. 전술 설정이 끝났으니까 한번 경기를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하단을 보시면 친구 창이 보여요. 그럼 서로 친구를 등록하면 친구와 함께 온라인 대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친구 중에 가장 잘하는 친구한테 한번 도전장을 내밀어 볼 건데요. 아, 이 친구가 너무 강력해서 제가 이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왠지 질 것 같은데? 너무 강력한데요? 지금 능력치 합산을 봐도 제가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일단 전술을 압박 수비로 해서 약간 중앙 돌파해서 적용.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전반전 12분이 지나고 있는데 잘 막고 있거든요. 안 돼! 안 돼! 아, 왜 이렇게 뚫려있어, 이봐. 조심하라고. 제가 분명 압박 수비를 하라고 했는데 골이 먹혔어요. 아, 근데 왜 저는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골만 먹히는 거죠? 안 되겠어요. 전술을 바꿔야겠어요. 집중 방어, 지배 공격, 아니다, 측면 활용. 측면 활용이 만능이니까 적용. 상대만 두 골을, 이제 세 골째를 넣었어요. 아, 진짜 왜 나는 못 넣는 거야. 얘들아, 힘을 내. 제발. 또. 아니, 이 자식들은 왜 이렇게 골을 잘 넣는 거죠? 아, 경기가 끝났는데요. 7대 0으로 제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아, 이거 짜증나네. 너무 허무하게 패배를 해서 정말 화가 너무 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현질인 것 같습니다.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설명해드리자면 이적 시장에 들어가시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그 코인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을 하면 플레이 월렛과 연동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이때 플레이 월렛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예, 월렛에 들어있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게임 설정 창을 실행 지갑 주소를 붙여넣게 하시면 연결이 완료됩니다. 네, 자 이제 플레이 캐시를 충전을 했으니까 선수를 영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되게 많아요. 질라 찡, 손흥 찡, 갑자기 국뽕이 밀려오네요. 저는 손흥 찡을 한 명 영입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구매를 바로 구입하기. 이렇게 막 써도 되나? 오! 구매했어요! 아, 이 돈 쓰는 게 제일 재밌네요. 또 해외 계정을 통해서 이제 플레이 캐시를 활용하고 토너먼트 배팅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양하게 드림스쿼드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드림스쿼드 4 플레이코인을 플레이해봤는데요. 진짜 축덕들이라면은 엄청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게임 한번 플레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게임의 재미와 그리고 수익 창출의 재미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그런 게임 모두 즐겁게 플레이해보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MC 우연이었습니다. 안녕!